최근 제주 유명 음식점에서 비계 삼겹살 판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 토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님과 함께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 유명 고깃집에서 비계가 대부분인 삼겹살을 이제 판매해서 논란이 된 건데 실제 소비자가 이제 사진과 함께 영수증을 올리면서 촉발이 됐습니다. 이번에 논란 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외식들 많이 하실 거고 또 우리가 제주도 같은 관광지에 가면 외식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외식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그거에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낄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나오는 음식의 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격은 올랐는데 이제 생각 밖으로 너무 고기가 비계의 양이 많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로 하여금 그 배신감을 느끼게 해서 그거를 이제 온라인에 올렸고 이게 이제 이슈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비계 삼겹살 해당 고깃집 사장이 결국 사과를 이제 하면서 손님들에게 한 달간 오겹살 200g 추가로 증정하겠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사실 이게 이 업체만의 문제가 또 아니라 지금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나도 당했다 이렇게 삼겹살 미투 경험담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저기 음식점에서 삼겹살 1인분이 몇 g인지 혹시 아셔요? 한 300g 하나요? 아니요. 140g에서 180g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조금 주는 경우에 1인분에 140g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생각 밖으로 그 1인분의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제주도 그 고깃집 같은 경우에도 올라온 사진을 보면 비계의 양이 너무 많죠. 많죠. 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해당 그 제주도 고깃집 사장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다가 이제 한 달 동안 오겹살 200g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이제 나도 고깃집에 가서 너무나 비계가 많은 고기가 나와서 기분 나빴다라는 게 이제 전국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고깃집 사장님들께서 조금 그 고기를 손님한테 낼 때 비계의 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네. 사실 이번 논란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이유 중 또 하나가 제주도의 오영훈 지사의 발언 때문인 것 같은데 식문화 차이도 감안해야 된다라는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두고 그 제주 지사께서 기자 간담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걱정을 표시하시고 그런데 이제 민간 차원의 그 사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본인께서 그 위생부서 혹은 축산부서 그 제주도청 내에 위생축산부서에 연락을 해서 조금 지도 감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음식점에 홍보를 열심히 하시겠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식문화 차이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게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이제 비만에 대한 걱정이 건강 차원에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비계의 양이 적당한 거는 이제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뭐 괜찮지만 너무나 과다하면. 이제 자기가 지불한 돈에 대한 뭐 배신감도 느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 차원에서 이런 거를 손님한테 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 이 비계 삼겹살 논란이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앞서서 정부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것을 내용을 좀 보면 지방 두께가 1cm 이하, 그리고 오겹살 같은 경우는 1.5cm 이하를 제거해야 한다.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지만 이게 사실 권고사항일 뿐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좀 강제성을 부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지방의 두께가 1cm 이하, 1.5cm 이하 이거는 작년 삼겹살 데이가 3월 3일입니다. 삼겹살 데이에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삼겹살 품질 관리 매뉴얼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품질 관리 기준으로 제시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매뉴얼을
그 식육 포장 처리 업체 이제 보내가지고 좀 점검하고 교육도 하고 이거 보급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트들은 요 기준에 따라서 요 식육을 돼지고기를 이렇게 가공을 해서 팩에 담은 다음에 이제 마트에 내보내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 매뉴얼이 뭐 충분히 보급이 잘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런 음식점에서 논란이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강제성이 있느냐. 예. 일단 권고 사항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람직한 성벌의 질서를 위해서 너무나 비계가 많다. 이 기준에 너무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속할 수 있는 충분한 가이드라인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으로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판매하시는 네. 분들의 양심에 어느 정도 네. 이게 달려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이 이제 대형마트 3사에서 자체적으로 좀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마트 3사가 어떤 조치를 할 네네. 것이고 또 이것이 실제로 효과를 보리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 그 대형마트 3사가 이제 이마트하고 홈플러스하고 롯데마트 우리가 이제 대형 마트 3사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마트는 3차로 검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협력사에서 1차 검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마트 축산물 가공센터에서 2차 검수하고 또 각 매장에서 3차 검수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비계의 양이 너무나 많다라고 소비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 전액 환불하는 그런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내부 규정에 따라서 그 지방의 함량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는 폐기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예. 또 홈플러스는 축산 명장이라는 분을 선정을 해갖고 이분이 전국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축산물은 이렇게 가공하고 팩에 담아라. 이렇게 이제 현장 시범을 보인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AI를 적용을 해가지고 네. 지방의 양이 과다할 경우에는 AI가 자동적으로 선별해서 알려주면 그거를 폐기하거나 다시 재처리하는 그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랍니다. 체계적인 대응 방식들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네네, 참 좋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기를 네. 좀 이렇게 구분해서 살 수도 있고 비교하면서 직접 눈으로 네네.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자가 주는 고기를 구워야 하다 보니 그렇죠. 아무래도 그 자리에서 고기를 바꿔주세요 하지 않으면 사실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만약에 판매자가 그걸 거부할 시 네.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니 비계가 많다고 또 바꿔달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힘들고 그렇죠. 감정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어색해지고 좀 예. 힘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건 이제 말씀을 안 하시면 그 음식점에서 비계가 많은 걸 그냥 일상적으로 또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문제 제기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드릴 말씀은 만약에 비계가 너무 많아요라고 네.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거 많은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요구를 안 받아들여주면 어떻게 하느냐. 예. 이제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해결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조금 더 간단하게는 1372 전화번호를 돌리셔가지고 네. 이게 이제 통합소비자상담센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 17개 광역 시 도에 소비생활센터가 마련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각 시도에 마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도 관할로 훨씬 더 구속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인터넷에 치면 각 시도 소비생활센터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하시면 오히려 그 시도에서 행정을 개선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소비자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삼겹살 논란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특히 이 가짜 삼겹살이라고 하죠. 앞다리살과 네네. 뒷다리살을 이용해서 만든 삼겹살이 이제 대표적인 논란 중 하나인데 사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앞다리살인지 삼겹살인지 네. 이게 구분이 쉽지가 않아서 네네. 소비자가 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네네.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이제 삼겹살은 그 근육층하고 지방층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좋은 삼겹살은 이 근육층이 가늘고 길다 그럽니다. 가늘고 길고 그 유사 삼겹살은 이 근육층이
굉장히 짧고 굵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슬라이스된 삼겹살을 우리가 구매할 경우에는 이게 품질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대형마트 가보시면 삼겹살을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파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삼겹살을 길게 잘라서 파는데 그걸 막 접거나 둘둘 말지 않고 이렇게 펼쳐서 팩에 담으면 소비자가 어떤 게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육층이 가늘고 긴 거가 삼겹살이고 품질 좋은 거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이렇게 펼쳐서 팩에 담겨진 거, 그거를 구매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육층이 가늘고 긴 거, 그것이 보다 삼겹살에 가까운 고기다. 네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네. 자, 이번 사건의 파장이 이제 계속해서 커지면서 지금 제주 지역 다른 자영업자들도 지금 일부 가게로 인해서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답답하게 네네.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런 업체도 있지만 양심적인 업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런 네네. 부분들에 대한 보호적인 방안도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란이 이제 제주 고깃집 또 소래포구 그 개 사건 뭐 이런 거 이제 한번 나면 그 당사자가 뭐 피해를 보는 건 당연하지만 아무 죄도 없는 주변 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음식점 사장님께서는 내가 잘못하면 내 주변 그 동료 상인들께서 피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진정성 있는 거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비용이 다 올라가지고 음식점 사장님들이 모두 다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음식점이 지속 가능하려면 소비자가 재방문하셔야 되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요새는 SNS로 방문 후기를 남기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이렇게 거래를 안 하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다 알려져가지고 본인이 피해를 보고 주변 상인들도 덩달아 피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와 함께 비계 삼겹살 관련된 논란들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